말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품 부동산 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매물은 경상북도 청도군이 되겠습니다. 10년 넘게 정성스럽게 가꾼 정원이 너무 예쁜 전체 면적이 약 600여 평이 되는 전원주택 매매 소식이 되겠습니다. 어떤 매물일지 보시면서 힐링도 하시고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들 안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봄철이죠. 아, 영산홍 철쭉이 너무너무 예쁜 곳입니다. 자, 이 정원이 정말 화려한데요. 자, 다음 컷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소나무 아래쪽에 빨간색, 다홍색인가요? 네, 영산홍이 쫙 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는 안쪽은요. 그보다 조금 지나서, 그렇죠? 초여름쯤에 촬영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잔디리가 마당이 굉장히 넓네요. 뒤쪽은 대나무 숲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오늘 매물 현재 컷으로 보겠습니다. 자, 현재 컷인데요. 뒤편에 맑은 천이 엄청 넓습니다. 맑은 천이 쭉 흘러가고 있고요. 오늘 우리 매물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요. 뒤편 대나무 숲 보이십니까,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오늘 매물 내려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쪽이 대문이고요. 자, 본체입니다. 현관은 이쪽에 있어요. 아, 이 안쪽에 정자가 있고요. 그 빨간색, 다홍색, 빨간 다홍색 그 영산홍이 쫙 펴 있던 곳이 이쪽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옮겨가 볼게요. 자, 뒤편입니다. 뒤편에서 본 전망입니다. 오늘 매물 이렇게 있고요. 멀리 전망이 쭉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전원주택들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중간중간 보시면 다 전원주택들. 예. 자, 그리고 다시 내려가서 좀 체크를 해 볼게요. 바로 옆에서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매물은 여기서부터 시작인데요. 이쪽이 1단이고요. 이쪽이 2단. 여기가 우리 집이 있는 곳이 3단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 대문 쪽이라고 말씀드렸고 주차 공간은 이쪽이에요. 이렇게 이쪽도 주차 가능하고요. 우리가 제 상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뭐 주차는 여러 군데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뒤편에서 또 보고 계신데요. 자, 옆에 보시면 여기가 별채입니다. 별채 창고 공간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 황토 온돌방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본채고요. 자, 앞쪽에 정원들 쭉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공에서 본 경계 짚어보겠습니다. 빨간색 안쪽이 오늘 우리 매물의 경계가 되겠고요. 자, 이쪽에 정자가 하나 있죠. 그리고 이쪽이 대문입니다. 자, 이쪽에도 쪽문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이쪽이 남서 방향입니다. 이쪽이 남향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우사 아닙니다. 우사 아니에요. 소 키우질 않습니다. 우사 전혀 없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매물 현황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물 번호는요, 1149번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970 제곱미터 거의 600평에 가깝습니다. 4평이 빠지네요. 연면적은 거의 50평이고요. 그 중에 대가 300평이고요. 전이 296평이 되겠습니다. 본체 방이 3개고요. 황토방이 하나 별도로 있습니다. 그럼 총 4개가 되겠죠. 본체 화장실 2개가 있고 별채 하나 있습니다. 경량 철골 구조고요. 2008년 9월에 사용 승인받았습니다. 층수 2층이고요. 남서향입니다. 광역 상수도 이용을 하고요. 심야 전기 보일러 난방합니다. 주차 대수 8대 이상 가능하고요.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축 사육 제한 전축종 절대 제한 구역입니다. 즉시 입주 가능하고요. 특장점 보겠습니다. 정원이 이렇게 예쁠 줄 몰랐네요. 경북 청도의 전원주택 매매 이렇습니다. 토지 구입부터 토목, 조경, 건축하고 지금까지 10년 넘게 제대로 갖고 오고 계십니다. 한 분이 계속 지금 건축부터 소유하고 계신 거예요. 전체 600평 면적에 황토방 또 구둘장을 장인을 모셔다가 시공을 한 겁니다. 황토방은 정자도 있고요. 그리고 고가의 조경수들이 있는데 연 1회 전문 조경팀에게 의뢰를 하셔서 관리를 맡기고 계십니다. 밀양 시청에서는 30분, 청도 읍내에서 25분, 창원에 1시간, 대구 수성에서 40분, 부산에서 1시간. 1시간 이내면 뭐 어디서든 접근하실 수 있는 아주 괜찮은 교통망도 좋습니다. 자, 매매가 5억 9천이고요.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매물 촬영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시고요. 이쁜 항공 영상과 현장 브리핑으로 힐링하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자, 오늘 매물의 현장입니다. 이미 앞선 항공 영상과 전체적인 현황들로 오늘 매물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매물은요, 너무너무 이쁘게 갖고 놓으신 정원이 압권인 매물입니다. 그리고 마을 제일 뒤편에 상단 나지막한 야산 최상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까지요, 아주 멀리까지 전망도 나오고 햇살도 잘 들어오고, 전망 조경 요걸로 먼저 좀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오늘 매물 여기 뒤편 보시면요, 대나무 숲이 있습니다. 대나무 숲에 딱 안겨 있는 듯한 곳이 되겠는데요. 쭉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안쪽에 오늘 우리 매물 본체가 보이고 있고요. 자, 이쁜 소나무들 보이십니까? 이 조형 소나무들. 이 소나무들과 정원을 가꾸는 데는 애초에 처음부터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조경 전문가를 이제 초빙을 하셔서 1년에 한 번씩 전정 작업을 전지 작업을 하신다고 합니다. 자, 얼마나 이쁜지는 이미 영상 보셨을 텐데 제가 밑에서부터 천천히 체크해 드릴게요. 자, 이쪽이 들어가는 대문입니다. 주차는요, 안쪽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매물이 제일 안쪽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뭐 어디든 주차 가능합니다. 한 10대 이상 가능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대문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네. 자, 이쪽 쭉 내려갑니다. 자연석이 쭉 그 돌들이 석축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지금 영산홍 뭐 철쭉 할 것 없이 꽃들이 아주 봄이 되면 화려하게 피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이런 그 갖고 놓으신 조경들을 보시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투입이 됐을까라는 걸 충분히 감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일단 쭉 아래쪽, 여기 도로 아래쪽까지가 오늘 우리 매물, 돌아가는 곳까지가 우리 매물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우사 아닙니다. 네, 소 안 키우고 계세요. 우사 아닙니다. 자, 이쪽으로 쭉 오시게 되면 이 앞단까지도 이렇게 관리를 잘 해두고 계십니다. 대나무 숲 이렇게 쭉 해서 올라가고요. 여기 앞에도 우사 아니에요. 지금 소를 안 키우신 지 다들 몇 년씩 이렇게 지났던 곳입니다. 그런데 뭐 한국 영상 보시면 약간 좀 눈에 보기는 그렇습니다만 소는 안 키우고 있으니까 참고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쪽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얼마나 이쁘게 해놓으셨는지 보죠. 네, 제가 있는 이곳이 지금 오늘 우리 주택으로 따지면요, 1단이에요. 1단. 1단이고 또 아래 위에, 바로 위에 또 조경이 하나 또 있고요. 그 위에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은 3단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이 완전히 확보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 정말 수많은 나무들이 있는데요. 자, 우리 PD님 오늘 한번 더 수고해 주세요. 왼쪽에 여러 가지 과수, 유실수 포함해서 수목들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저희는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이런, 여기 수도 있는데요. 오늘 우리 매물은 광역 상수도를 이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런 배수 문제 없도록 잘 해 놓으셨고요. 여긴 진짜 봄이 되면 정말 화려할 듯해 보이네요. 자, 일단 올라갑니다. 자, 여기가 이제 2단이죠. 2단인데 오른쪽에 보시면 나무들 진짜 많습니다. 밑에 아래쪽은 이제 영산홍 철쭉들이 그죠? 백일홍도 보이고요. 좋습니다. 자, 멀리 산자락이 쭉 보이고요. 파란 하늘과 함께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기 뒤편에 야산 뒤편에는 맑은 천이, 엄청나게 큰 천이 흘러갑니다. 자, 여기 소나무들 한 그루에 뭐 몇천씩 간다는 소나무들이 질비하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조형 소나무들 모양을 이쁘게 가꾸는 데만 해도 그죠,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그리고 밑에도 보세요. 꽃들이 얼마나 이쁠까요? 촘촘합니다. 자, 그리고
뭐 오른쪽도 보시죠. 단풍나무부터 해서 남천도 쭉 깔려 있고요. 안쪽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안쪽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아우, 진짜 넓네요. 여기 안쪽으로 가시면 등자가 하나 있습니다. 등자가 하나 있고, 여름철에는 이제 그때그때 오셔서 사용을 하신다고 하는데, 뭐, 기본 뼈대나 이런 건 아주 완벽합니다만, 지금 올스텐이나 이런 작업들은 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관리하시면 돼요. 뭐, 손볼 하나 없습니다. 예, 그대로 관리하셔서 여기서 그냥, 전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뒤편에 대나무들 쭉 있고요. 여기 바로 아래 지금 대추나무 있는 곳도 있죠. 한 단 아래쪽에. 여기는 우리 매물은 아니고요. 다른 분의 소유인데 말씀드리고 승낙받고 그냥 텃밭 이런 걸로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사용은 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우리 매물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뒤편에 쭉 해서 대나무들이 심어져 있고요. 네. 아, 이런 아, 뭐 진짜 이쁘지 않습니까? 아, 밑둥이 진짜 굵네요. 네. 조경 전문 유튜브는 아닙니다. 참고로만 하시고요. 자, 이쪽은 이제 키위가 자라고 있는 곳이죠. 얼마나 무거우면 얘가 처졌네요. 자, 조금만 관리하시면 맛있는 키위를 드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바로 뒤편에요. 봉분이 하나 있긴 한데 보이질 않습니다. 그, 이 동네에서 정중에서 관리하는 작은 봉분이 하나 있습니다. 관리 상태 좋고 하니까요. 보이지 않으니까 크게 염치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장작들이나 이런 가지들이 많은데요. 자, 요거는 이쪽 그 황토방에 하나 있습니다. 그 황토방에 사용을 하기 위해 이렇게 해놨는데, 요거 한번 볼까요? 자, 문을 열면요.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현재 그 황토방. 아, 잠깐만요. 네. 황토방 아궁이 겸 창고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 아궁이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는 그 구들장을 전문으로 하시는 장인분이 오셔서 시공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안쪽에 내벽에는 황토를 다 발라두셨고요. 자, 여기는 물을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을 사용할 수 있고요. 짐들이 꽤 많이 들어옵니다. 정리 정도만 하시면 이 공간도 깔끔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평상도 있고 그러네요. 자, 이쪽으로 갑니다. 자, 이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보여드릴 게 따로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왼쪽으로 좀 볼까요? 자, 여기가 지금 내부는 보셨는데 이제 방이 하나 있습니다. 좌우측으로 분리가 되어 있죠. 자, 여기 볼까요? 자, 이쪽은 데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가면 조금 전 보셨던 그 아궁이 온돌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짧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에는 세탁실이 있습니다. 세탁실 겸 에서 하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쪽에 방이 있습니다. 밑에 바닥은 종이장판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불 들어왔다는 흔적이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가 욕실이 하나 따로 있습니다. 욕조도 있고 깔끔하니 좋습니다. 이 방은 그러니까 별도로 그냥 그죠? 한 분이 오셔서 쉬고 가실 수 있는 정도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지인분들 오시면 방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빼주실 수 있겠죠. 한 바퀴 쭉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그네가 있고요. 자, 그리고 테이블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위쪽을 살짝 보시면 파고라 형태로 되어 있긴 합니다.
꿀나무가 이제 쭉 가지를 치면 여름철에는 또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조금은 관리가 좀 필요해 보이긴 한데 이쪽을 이대로 두실 건지 렉산으로 처리를 하실 건지는 매수하시고 체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앞쪽 공간 충분히 여유가 있으니까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 전망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최 상단이라고 말씀드렸죠? 아주 멀리까지 정말 몇 키로가 될까요? 저게 한 20km 될까요? 그 정도의 멀리 있는 곳들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주차장이 있는 공간도 보일 겁니다. 이쪽으로 있고, 자, 여기는 제가 내려가서 살짝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 나무들이 좀 있는데요. 이쪽은 데크를 이제 보수하시고 남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데크를 매수하시고 나면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뭐 짐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자, 주차장 공간 보고 계시고요. 이렇게 한번 돌아보죠. 아유, 이쁩니다. 네, 이뻐요. 아, 정원 가꾸시는데 들어간 비용만큼만 뽑아도 그죠? 네. 자, 이쪽 공간들 또 보고 계시고 뒤편에 숙축을 또 쌓아두셨는데 그 위에 나무를 또 옆으로 쭉 해서 심어두셨어요. 자, 뒤편 공간도 여유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도 나무들이 있네요. 안쪽에 취사를 담당하게 되는 LPG 가스 통이 있고요. 자, 제가 한 바퀴 지금 돌아온 거예요. 오른쪽이 그 황토 찜질방이고요. 자, 왼쪽이 이제 보일러입니다. 오늘 우리 보일러는 심야 보일러예요. 심야 보일러 이용합니다. 자, 이쪽에 공간 충분히 폭을 갖추고 있고요. 자, 이제 한 바퀴 다 돌아왔는데요. 이제 들어가서 내부를 꼼꼼하게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 기대하시고 또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내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왼쪽에 신발장이 있고요. 오른쪽 타일들 뭐 이런 것들로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 관리 상태나 이런 것들만 좀 위주로 봐주시고요. 짐은 그냥 치워드릴 거니까 크게 개의치 않으시고 봐주십시오. 짐은 원하시면 다 그 뭐 필요하신 거 빼고 이렇게 상호 협의된 거 외에는 다 빼드릴 거니까 짐은 크게 보지 마시고 구조나 설계 이런 것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왔는데요. 왼쪽이 거실입니다. TV가 있는 쪽 그 뒤편이 이제 바로 옆에 있는 황토방이 있는 쪽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욕실이 있습니다. 아, 주방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 2층으로 가는 계단이 있고요. 계단실 아래 수납 공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좌우측으로 방이 있고요. 가운데 가족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도 방이 하나,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전체 1, 2층을 합하면 방이 3개, 욕실은 2개입니다. 그리고 주방, 거실, 다용도실 되겠습니다. 자, 거실부터 좀 보죠. 어우, 햇살이 엄청나네요. 쭉 돌아볼게요. 찜질방이 그 별도로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방으로 하나 계산을 하면 또 개수가 늘어나겠죠. 자, 이렇게 보셨고요. 자, 체크 바로 해드릴게요. 거실입니다. 거실 천정을 볼까요? 천정 보면 약간은 이제 비대칭으로 되어 있고요. 천정 높이도 괜찮습니다. 4m 정도는 나올 듯해 보이고요. 중간중간에 그 매립등도 있고 큰 대응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바닥은요, 강화마루입니다. 강화마루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창호를 보시면 이중창호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단열난방은 문제 안 될 것으로 보이고요. 워낙 또 햇살이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짐들은 보지 마시고요. 크기나 이런 것들만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방 쪽이 있는데, 주방 쪽은 일단 약간은 이제 분리된 느낌으로 좀 되어 있고요. 그러고 보니 이제 소파가 없긴 하네요. 예, 소파는 이쪽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놓으시면 뭐 무리 없을 듯해 보이고요. 자, 주방 쪽 보겠습니다.
화이트 원톤으로 해서 주문 제작을 하신 거라고 하고요. 냉장고 자리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취사는 LPG 가스레인지로 하고요.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관리 상태 괜찮습니다. 특별히 교체나 이런 거 안 하셔도 되겠고요. 만일에 하신다 그러면 뭐 컬러나 이런 것들 좀 시트지 작업을 좀 해보는 것도 괜찮겠고요. 자, 그 다음 이쪽에 전자제품 있고 이쪽에는 선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문을 열고 나가시면 그 포치 공간처럼 해서 바로 뒤쪽에 있는 그 황토방 쪽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음식이나 이런 것들도 황토방 쪽에서 이쪽으로 바로 주방 쪽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연결 통로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또 가보죠. 오른쪽에 있는 방을 좀 보겠습니다. 안방인데요. 안방 보겠습니다. 네. 햇살 잘 들어오네요. 그냥 침대 큰 거 놓으셔도 될 만큼 공간에 여유는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에어컨도 벽걸이가 들어와 있고 포인트 벽지들로도 깔끔하게 돼 있군요. 예. 창이 꽤 큽니다. 자, 다음 이런 것들도 벽지가 실크 벽지로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이 1층의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이 별도로 있는 거 아닙니다. 바닥 난방은 들어오지는 않고요. 욕조가 있는 게 또 특징입니다. 욕조 사용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을 듯해 보이고요. 자, 다음 이쪽에 작은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쪽에 작은 방은 작은 방이 아닙니다. 방 크기가 괜찮습니다. 면적도 괜찮고요. 자, 한번 볼까요? 네, 크기도 괜찮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로 보면 그 방을 확장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아주 넓게 잘 뽑아주셨네요. 자, 침대, 책상 뭐 다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붙박이장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자, 이런 거가 이제 그때 한참 유행하던 그런 스타일들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문은 보면 이제 목문으로 또 돼 있어요. 좋습니다. 다음 여기 아래쪽에 보여드릴 게 이제 계단실입니다. 계단 아래 수납 공간. 공간은 충분히 여유 있고요. 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조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방향, 위치 이런 것들만 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층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2층 잠시 후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계단으로 되어 있고요. 자, 한번 회전을 하게 됩니다. 돌아가게 되고요. 자, 이렇게 나무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폭은 적당히 좋고요. 이 계단 높이가 조금 있습니다. 요거는 오셔서 보실 때 양지를 좀 해 주시고요. 올라갑니다. 올라오면 여기 조그만 공간 하나 나타나는데요. 조금 뭐 책도 보시고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돌면 여기 또 수납 공간 하나 별도로 따로 있고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가 방입니다. 2층의 방. 자, 쭉 보시죠. 햇살이 정말 잘 들어옵니다. 네, 햇살이 아주 쨍하고 들어오네요. 자, 그리고 이쪽에 오면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2층 욕실이 방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용하시긴 더 좋습니다. 딱 정말 필요한 만큼의 공간으로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방 안에 있다 보니까 2층은 딱 이 방 하나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어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배치라고 보여지고요. 이쪽을 한번 볼까요? 한번 바깥쪽을 한번 보죠. 자, 바깥쪽 보시면 막혀 있긴 한데요. 전망은 여기가 멀리까지 잘 나옵니다. 문이 잠겨 있어서 그래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제가 보여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바깥쪽 이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2층에 포치 공간처럼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면 뒤편이 좋아요. 이렇게 산과 함께 새소리, 대나무 모든 걸 한꺼번에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저기 제가 뒤편에 봉분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안 보여요. 예. 지금 이 계절에도 안 보이면 나무들이 초록초록 할 때는 아예 또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신경 안 쓰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려가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참을 내려가나? 워낙 이제 넓고 그러다 보니까. 자, 나가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쪽에서 마무리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정원 너무 이쁘니까 정원 보고 마무리 해야죠. 자, 이쪽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자,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이곳은 경상북도 청도입니다. 청도. 청도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전원주택지로도 많이 찾아주시는 곳이에요. 대구 쪽에서도 가깝습니다만 밀양, 부산 뭐 어느 쪽에서든 금방금방 손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그 딱 가운데, 예, 이렇게 위치를 하기 때문에 전원주택들이 외지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건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도요, 지금 뭐 갖고 놓은 하단이나 이런 거 다 보셨겠습니다만 엄청나게 잘 갖고 놓으셨어요. 자, 이런 나무들과 정원수, 그 다음 조경 뭐 이런 것들 다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면적도 꽤 넓고요. 충분히 매력이 있습니다. 정원 좋아하시고 또 이런 거 가꾸시길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매물촬영 무료촬영입니다. 무료촬영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시고요.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풍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